학교나 직장이나 감옥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노랑겸삼입니다. 오랜만에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합니다. 제가 사실 뭐 핑계들 건 없고요. 그냥 제가 게을러서 한동안 무명왕사 생존기 채널에 원래 채널의 성격에 맞는 영상을 못 올리지 못했습니다.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뭐 핑계를 좀 대자면 바빠졌다라고 하는 핑계를 댈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생각해보자면 약간 좀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의 반년 정도죠. 3월부터는 전혀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일단 뭐 지난 연말에 제가 이제 그 출판사를 설립을 하고 1인 출판사라고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일도 좀 있었고, 그거 말고도 뭐 강의도 뭐 새로 좀 있었고, 특히나 이 코로나 터진 이후에 강의들이 좀 특징이 뭐냐면 예전하고 달라진 게 확실히 영상 강의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명왕사 생존기 채널에도 강의용 영상들을 좀 그동안 올렸었죠. 전자책 제작 과정도 그렇고, 최근에는 제가 사는 인천 지역의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영상 편집에 관련된 강의 영상도 좀 올리고 있고. 그런데 원래 채널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영상들만 올리다 보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무명왕사 생존기 채널의 원래 목적을 놓고 보자면 사실 퇴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기로 마음을 먹은 건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려는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개념의 인문학, 박창선이라는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출간한 출판사는 도서출판 수의당입니다. 사실 그 도서출판 수의당이라는 이름으로는 전자책만을 출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전자책 전문 출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랬는데, 전자책으로 이 개념의 인문학이 나왔습니다. 지난 봄에 분권을 해서 1, 2, 3권을 출간을 했었는데, 작가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종이책을 출간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돼서, 사실 저도 종이책 출간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 좌충우돌 이렇게 저렇게 막 고생을 좀 하다가 어쨌든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 책이 이렇게 결과물로 나왔고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책이 얼마나 이 받아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 뻔뻔하게 제가 직접 리뷰하는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책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읽은 느낌들을, 여기 좀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많이 접었거든요.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눈길을 끌었던 부분들, 이제 그렇게 체크를 좀 했던 것들인데, 사실 전자책을 출간을 하면서도 다 읽었고, 아마도 책한 권을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읽은 건 처음일 겁니다. 아무래도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자책을 편집하고 만들고 출간하고, 그래서 판매용으로다 등록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당연히 많이 읽어봤고요. 그리고 종이책이 나오고 나니까 또 종이책으로 만나는 또 이제 1호, 도서출판수의당의 1호 종이책이다 보니까 또 신경이 쓰여서 한번또 읽었고, 물론 이제 읽다 보니까 안에 내용 중에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읽으면서 오탈자를 검수를 하고 전문가 손을 빌려서 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아 이거 빨리 수정해야겠다 그러고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책 내용 자체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책 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념의 인문학은 인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기획에서 출발했다. 인문학에 관심이 많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하며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를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검색 후 나오는 개별 정보가 아니라 시대적 맥락을 통해 개념이 등장한 시기와 배경, 동시대 사람들의 고민을 독자가 함께 따라가고자 했으며,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를 주고자 했다. 물론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편해야 한다. 매일 새로운 정보가 쌓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영상이 넘쳐나고 영화도 요약된 영상으로 즐기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하지만 정보가 지식이 되기는 쉽지 않다. 정보와 지식은 다르다. 맥락과 의미를 포함하지 못한다면 정보는 지식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폐품같이 쌓여갈 뿐이다. 이 책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다. 책에서 다루는 개념들의 시대적 요구를 함께 이해한다면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의 선택은 물론 독자의 몫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이 나온 과정을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도서출판수의당이라는 이름의 전자책 전문 출판사를 설립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자주 가는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응원의 댓글들을 달아주셨고요. 그런데 그 중에 댓글 중에 한 분이 원고 써놓은 게 있는데 보내볼까요? 라고 하는 댓글 달아주셔서 받아서 읽어봤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꽤 재밌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용어 자체가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책도 한 권쯤 나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작가님을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출간의 전반적인 방향이라던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결론적으로 출간을 합시다. 가 돼서 전자책을 출간을 했는데, 전자책을 내는 과정에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분량이 좀 많았어요. 종이책으로 다 나온 분량이 몇 페이지냐면 가장 마지막 페이지가 328페이지짜리 책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자책으로 다이 분량을 전체를 다한 권으로 내기에는 조금 분량이 많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전자책을 뭐 많이는 아니고 종종 읽는데 읽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전자책은 종이책하고 달라서 완독하는 게 사실 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종이책은 책을 손에 들고 읽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질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대충 한눈에 보이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좀 어느 정도는 이어져 나가는데 전자책은 그런 면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게 지금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목차를 보면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부르다가 이제 체크하지 않고 여기다가는 장개념으로 해서 1장 새로운 시대를 만든 개념들이라고 되어 있고 2장은 대중사회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가 있고 3장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라 이렇게 이제 크게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별로다가 이제 한 권씩을 냈어요. 이렇게 해서 개념의 인문학 1권, 2권, 3권 이렇게 출간을 했었고, 나중에 이것다가 종이책을 출간을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는 고민을 좀더 거쳐서, 아예 그냥 전체를 다 하나의 책으로 다 내자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된게이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처음에 전자책으로 출간하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책은 물론, 뭐, 제가 게으르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외국 도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국내 도서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읽다 보면,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일단, 번역과 원문가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책에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한 설명들을 할 때도 읽으면서 드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인문학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느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아무래도, 외국 도서를 번역한 것보다는 오리지널 국내 도서가 애초에 한글로 쓰여진 도서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 좀 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사실 이 책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게 보면 자료 이런 것들로다가 나오는 것들이 물론 이제 외국의 어떤 작가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한테 익숙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뭐 매트릭스 영화 시리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영웅본색 그 다음에 뭐 뒤로 넘어가다 보면 옛날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BC 카드 광고였었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랬던 거 겨울 눈 하얗게 내리막에서 김정은 씨가 했던 그런 광고도 있었고 그리고 뭐 TV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영화 인터스텔라나 아니면 양질의 침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 이외에도 앤서니 기든스라던가 이런 외국의 저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뭐 영화 내부자들 뭐 오징어 게임, 킹덤 이런 것들까지도 사례를 다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피부에 와닿게 인문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를 이해하기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인문학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받아들여지신다면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인문학을 처음 접할 때 문턱을 많이 낮춘 그리고 사실 내용 자체만을 놓고 보자면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일단 내용이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저로서는 이 책을 출간하기로 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이후에 작가님께서는 또 나름대로 또 계획들이 있으셔서 후속작을 쓰실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 못 해봤습니다. 이게 나온 게 이제 딱한달 됐거든요. 8월 초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도서출판 수의당이라고 하는 출판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출판 마케팅 쪽도 사실은 많이 경험 못 해봤고 해서 책이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라는 고민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예, 여러분들께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한 마음으로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전 여기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고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의 축약판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따지고 보자면 일정 시간 동안 사람을 구속을 하고 정해진 이 일과에 맞춰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학교나 직장이나 감옥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이 책을 읽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서 생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뒤에 뭐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라 이 부분에서도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했었고 뭐 여기 보면 게임이론 뭐 죄수의 딜레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는 사실 몇년 전에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그 영화를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게 됐냐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일단 한 편을 봤고요. 그 이후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보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무심히 봤는데 나중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는 전혀 다르게 저한테 와닿는 거예요. 그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그 300이라고 하는 영화의 모티브가 되는 그 전투에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오거든요. 그거를 본 다음에 영화를 다시 봤을 때그 영화가 좀 되게 저는 슬프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책에서는 마지막에 끝날 때쯤 보면 이제 여기서도 300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00과 오리엔탈리즘, 그래서 잔혹한 이슬람 테러범을 쓸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부제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왜 그러면 300에 해당하는 그 전사들은 되게 막그 자기네 나라에서 되게 고차원적인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것들 나오고 그다음에 적군이 되는 쪽은 거기가 페르시아인가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괴물처럼 묘사해 놓고 그다음에 나는 관대하다라고 이제 왕은 막 그러고 코끼리 끌고 다니고 막그 군사들은 노예처럼 막 쇠사슬에 묶여있기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묘사를 해야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입견을 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쯤 편하게 읽어보시면 할것 같고요. 다만 좀이 책에 대해서 제가 아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독자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애초에 이 책을 전자책을 출간할 때는 종이책 출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정책도 그렇고 이제 그 전자책을 기반으로다가 정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전자책 가격이 권당 7,000원씩입니다. 3권으로 되어 있고 그랬는데 이걸 종이책을 내고 보니까 책한 권에 21,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가격을 낮춰서 17,000원을 정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더 비싼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여러모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자체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진지하게 읽어보실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리뷰하는 영상을 찍으니까 영쑥스럽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책 개념의 인문학 박창선이라는 작가가 쓰셨고 도서출판수의당에서 출간된 한달된 따끈따끈한 신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렁잠수함이었습니다.